안녕하세요. 김효지입니다. 우리가 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해야 하는지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란 무엇인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먼저 부동산의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이란 땅을 포함하고 땅에 있는 물, 나무, 건물, 주택, 울타리, 다리 등을 포함하고 땅 밑의 미네랄, 오일, 가스 등의 권리와 땅 위의 대기권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 또는 인공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에 관계없이 땅에 부착되고 연관된 영구적인 개선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이익, 혜택, 권한, 상속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부동산은 부동산 소유권에 내재된 이익, 혜택, 권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산을 말할 때는 부동산과 개인 재산으로 나누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재산이고 개인 재산은 부동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말합니다. 개인 재산은 땅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동 가능하며 부동산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즉, 집, 땅, 건물 등은 부동산, 즉 부동재산이라 하고 차, 보석, 가구, 주식, 본드와 같은 것은 개인재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개인재산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유형재산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것이고 차, 보석, 가구 등이 이에 속하며 무형재산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것으로 채권, 주식, 특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서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재산이지만 유형재산에 속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재밌게 풀어가는 부동산 투자, 부동산 포트폴리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욱 빠르게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효지 부동산.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